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게임스토랑 핫도그TV의 깍두먹바오. 오늘의 깍두, 날것대 킹거. 날것대 킹거. 날로 먹는다. 제가 잘하네요. 제가 오늘 날걸 먹으면 될것 같아요. 왜요? 방송에서 날로 먹거든요. 체크인데요? 제가 오늘도 날로 한번 익힌 걸 먹어볼게요. 아, 날로 익힌 걸 먹는다? 저는 근데 진짜 날로 먹죠? 진짜 요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노로바이러스, 사슴바이러스인지 바로 걸려요. 진짜 사려하세요. 아, 뭘 하지 마요. 진짜 날로 먹으세요. 이렇게 협박하는 게 어딨어? 아니, 저를 위해서 해주세요. 아니, 근데 나에 위해서 해준 적 있어? 있지. 너도 면역력 약한 사람. 너가 뭐가 약해? 얘는 평생 아픈 적이 없는 인간이에요. 감기가 뭐죠? 왜 바보는 감기 안 걸려요? 하여튼 저는 오늘 익힌 거 먹을 거예요. 바로. 아, 안 돼요. 저 익힌 거, 제가 익힌 거 해야 돼요. 누가 날로 먹고 누가 익혀 먹어요? 자, 오늘은 복불복 날계란 치킨. 날계란이 있어요? 한 개? 한 개. 자, 저부터 할게요. 둘, 셋. 오케이.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통과. 통과. 오. 오, 깜짝이야. 이게. 오, 아니야. 이게 놀라. 네, 아니야. 하나, 둘, 셋. 야, 어떻게 그걸 고르냐? 그래, 하고 있어요. 저는 익힌 거. 저는 날거.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와. 몸이? 몸에. 육행미? 네, 통 육행인가? 와, 육회를 통으로 먹네. 육회 이렇게 있어요? 일단 저는 통육회라고 해서 사실 딱히 거부감이 있진 않아요. 계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죠? 육회 같다. 응. 아니, 이거 소금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되는구나. 와, 이빨 나갈 뻔했어. 우리가 아는 육회 맛이랑 똑같아요. 봐봐요. 맛있겠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걸? 먹어? 얍삭이 집는 거 봐. 먹어? 와, 이거 좋은 고기다. 너무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어. 여기 떨어진 소스에 이렇게 쫙 바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찍어서 이렇게. 오, 맛있을 것 같아. 육회 완전 부드러운 부위다. 일단 육회를 날 걸로 먹으니까 비위가 약한 형님들 조금 이거 본다는 거 제가 조금 빡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진짜 생고기 먹는 느낌이라서. 근데 맛은 똑같아요. 이거는 육즙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 풍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 확실히. 풍미. 구운 고기의 풍미롭구나. 오케이.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두 번째 음식. 낙지 볶음이랑 저는 새우구이. 이쪽은 산낙지랑. 생새우 살아있어요. Hello. 민지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다음 낙지부터 먹어요? 네, 먹을 수 있는 것부터 먹을게요.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아, 낙지 좀 좀 매울 것 같아. 나 이게 잡히지도 않아. 아, 참. 너무 맛있다 이거. 조금 매운데. 맛있다. 맛있어. 오, 야, 얘 움직여. 아, 잡아. 와, 엄청 튄다. 태우가 이게 위협을 감지하면 도망가려고 이렇게 튀는 거구나. 이게 물속이면은 쇼우 하면서 뒤로 가잖아. 꺼내서 먹어야 돼요, 손으로. 해드려요? 가장 기운 좋은 놈으로다가 꺼내가지고. 오! 아! 아! 나 이거는 괜찮아, 이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꺼가지고. 초장 싹. 야, 이 싱싱한, 이게 맛이거든. 맛있어, 이거. 쫀디쫀디. 초장이 또 짭짤구리하니. 맛은 있구먼. 어? 맛은 있어. 그럼 전 새우구이 먹어볼게요. 오, 너무 맛있겠다. 해주세요, 빨리. 우와! 하지 말래고! 하지 말래고. 말래고는 뭐야? 내가. 아, 나 진짜 못 먹겠다. 와. 야, 이거. 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찌덕밥이 오늘 제철이에요. 제대로야. 약골 맛이야? 어. 아, 그만. 이 맛.
너 이거 나 하나 먹고 올까? 안 드신다면서요? 안 먹는다며! 그림은 나와야 되니까. 아, 좀 웃기 싫어요 여러분. 그만! 저는 가운데 있는 거. 까주세요. 개같은 소리 나고 그 아님만 약간 나한테 까달라고 그랬니? 까줘요. 상대 음식 원래 상대왕이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아, 해주세요. 오케이. 그 대신 안 깝니다. 그대로 줍니다. 손으로 잡아주세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접니다. 네. 그거 다 먹는 건 어우! 아 빨리 주세요. 시간 제한 시간 있어요. 아 물어 안 물어. 아 민재 해줘. 아 빨리 주세요. 아, 나도 아니만 했으면 나도 솔직히 무서워. 아니니까. 오 야 안 무섭니? 찔려 뿌래. 으아! 으아! 이거 안 무섭나 보다. 어 괜찮아. 우와 진짜 신선해. 탱글탱글. 집어요. 야 붙었다 새우랑. 어 합체했다. 엄마야. 엄마야 합체했다. 엄마 맛있어라. 이건 정지죠. 짭짤 그냥 이거 맛은 있지. 그리고 맛은 있더라니까. 그럼 너무 맛있어요. 어떡하지? 탱글탱글하고 살이 엄청 쫄깃쫄깃해. 자 일단 익힌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우 맛을 표현하려니까 계속 익힌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우 계속 먹으면은 오늘 주제가 날로 먹기니까. 뭐예요? 아 뭐야!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연근 가지 도라지. 자 기동태는 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익힌 거예요? 네. 아 이거 익혀도 먹기 힘든 것들인데 연근 냄새 나네. 가지 그거 싫어하네 참. 가지를 이대로 먹는다고? 자 여러분 가지가 지금 여드름이 났거든요. 여드름 착출 작업 먼저 들어갑니다. 아니 안 먹고 쓸데없는 짓을. 뭐해요 먹방을 하니까. 흉터가 나온 것 같아. 가지 익혀 먹어도 맛없어. 애기들 급식 피하는 3대장 아니야. 저 한번 먹어볼게요 가지. 네. 오 ASMR. 가지를 생으로 먹으면 무슨 맛이야? 초록사과. 어? 초록사과. 오 풋사과. 여기서 들어. 사과 같아. 가지는 익혀 먹거나 그냥 먹거나 맛이 없다. 향은 초록사과인데 엄청 써. 써? 어 써. 연근조림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게요. 난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연근을요? 어 엄마가 먹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절대 난 엄마 말을 듣지 않지. 끊겨봐요. 저 먹을게요. 엄청 맛없진 않아요. 그냥 맛없는 야채 느낌인데 엄청 텁텁해. 우와 안에 비어있잖아. 비어있잖아 안에. 여기 대가리처럼 오우 묻었다. 먹진 않아. 알겠어요. 그거 진짜 엄청 써. 와 으악 됐어. 도라지 원래 써요. 왜 이렇게 쓸까? 사람들은 이 라지들은 어우. 라지? 난 엑스로 아지. 난 밀꼬로 아지. 그라지 그라지. 무슨 그라지? 네? 무슨 라지? 넌 왜 그라지? 괜찮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 시킬까봐 준비하고 있어. 야야 황보는? 어? 황보 몰라? 샤크라지 샤크라지. 아 졌다. 도민 들어간다. 자 도라지도 먹고 연근도 먹고 가지도 먹었는데 셋 다 맛이 없습니다. 이하 동문.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날것 때 익힌 것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싹 날 거를 먹어봤는데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또 한번 응급실을 실려가지 않을까라는 농담이고 오늘 먹었던 음식들은 사실 그렇게 막 위험한 음식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결론은 생 음식은 별로였다. 어 나는 반대로 너무 다 익힌 것만 먹고 옆에서 생 음식을 먹으니까 난 생 음식을 먹고 싶어. 이제 먹어. 시간 먹어봐.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월월.